우리를 만나기까지 그녀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척 힘겨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자료 같은 걸 제가 꺼내서 또 한 번씩 다시 읽어보고 했을 거 같은데 보는데 무슨 감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화도 나는 것 같고. 아, 이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구나. 그녀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새벽, 강남 유명 클럽에서 연말 모임을 하던 중 한국에 놀러 왔다는 태국 남자가 술을 건넸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술을 엄청 많이 먹은 사람처럼 금방 뭔가 조금 다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게 제가 뭔가 흐려지는 느낌? 흐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 시야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민정 씨.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제가 정신이 어느 순간 확 돌아왔을 때 침대에 걸터앉았었는데 제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진짜 멘붕이었어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이제 방 같은 느낌? 방 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그 남자는 클럽에서 술을 건넨 태국 남자였습니다.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건 호텔 방부터였습니다. 사진 하면 들어오는 곳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딱 들어오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리고 침대 두 개, 여기 테이블, 그리고 여기 휴지통이 있었어요. 여기도 무슨 탁자 같은 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녀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자가 힘으로 제압했다고 합니다. 입을 막 양손으로 틀어 막아가지고 위에서 막 이렇게 짓눌렀었거든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계속 눕히는 과정에서 목이 계속 꺾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죽일 것 같았어요, 걔가 저를. 어쨌든 결국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속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끌어다가 토를 했어요. 근데 그때 피가 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보내준다는 남자의 요구에 민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은 차바노스 라타쿨. 그는 태국에서 하이소밥으로 통합니다. 상류층이란 뜻의 하이소사이어티에 밥이라는 별칭이 붙은 겁니다. 태국의 젊은 부호로 알려진 라타쿨은 태국의 유력 정치인 집안 출신이자 유명 인사입니다. 그날 라타쿨이 민정 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물리적 폭력을 저지른 증거가 진단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사건 당일 민정 씨는 라타쿨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라타쿨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는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3개월 뒤 라타쿨은 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무고하다는 증거로 호텔 CCTV를 언급했습니다. 그날 새벽
CCTV에는 둘이 함께 호텔까지 걸어온 모습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억이 민정 씨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술 먹고 기억 상실이 될 만한 양을 먹은 게 일단 아니었는데 뭐 CCTV에 멀쩡히 걸어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미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클럽에서 호텔까지가 아예 통으로 없어졌어요. 그냥 통으로 날아갔고 이 사진 한 장을 두고 두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남성은 이 사진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요. 여성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촬영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남성의 말이 맞다고 본 듯합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된 다음 날, 이 남성은 아무런 제지 없이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성의 그날 마신 술은 작은 잔으로 위스키 석 잔, 그리고 샴페인 한 잔 반이었습니다. 평소 술이 센 편이라는 피해자가 이 정도로 의식을 잃었다면 술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의심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라진 기억 속에 이 사건의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민정 씨는 CCTV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단 제 패딩도 제가 그 치사 날에 입고 있지도 않았고 몇 도 정도 됐어요? 그때 영하 8도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취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내 옆에서 저렇게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내가 웃는다고?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한겨울에 겉옷을 입지 않고 밖을 나갈 리 없는 데다 자신은 결코 모르는 남자를 따라가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었어요. CCTV에서는 내가 뭔가 이상한 상태겠지. 약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멀쩡하다고 하니까 되게 막 상실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아예 기억이 평소 주량에 미치지 않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기억을 잃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평소 이분이 했던 어떤 행동이나 그 말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특히 다른 사람이 시키는 수동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구토라든지 지나치게 빠른 그런 어떤 취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마약성 약물 사용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약류 등 약물을 연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법독성학 전문가는 피해 여성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필름 끊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증상이 그 GHB는 작은 적은 양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약간 흐릿해지고 좁아지는 게 이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졸립고 사람에 따라서 막 약간 흥분된 것처럼 보이거나 침울해 보이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잠드는 것 같이 될 거고요. GHB의 정식 명칭은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르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인 GHB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통합니다. 미국에서 성폭력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 GHB, 일명 물뽕이라는 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1998년 GHB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을 무렵 마치 물처럼 보이는 마약이라고 해서 물에 탄 필로폰, 물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물, 맥주, 위스키에 각각 GHB를 넣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GHB가 들어있는 음료를 눈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GHB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했습니다. 하이드로겔이라고 하면은 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합물이 마약이랑 만나면 색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황색에서 진한 빨간색으로 원래 변하게 됩니다.
GHB가 들어있는 물에 시약을 넣자 그제야 색이 변했습니다.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기억을 단기기억 상실을 유발한다든지 보통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불리는 그런 걸 하기 위해 쓰는 약물은 GHB가 많이 쓰일 수 있고 쓰이는 걸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양이면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무색 무취의 위험한 마약류 GHB를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스스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갈릴레오 TV의 클레어 기자입니다.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직접 GHB를 먹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촬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링의 맹은 empfindet der Körper wie einen Alkoholrausch. Gefallen. Wissen Sie, was gerade ganz komisch ist? Ich schaue da in ihr verrücktes Licht und gerade als es passiert ist, hatte ich eine kurze Assoziation von ach Party, weil es sieht so aus wie eine Disco-Kugel, ne? Habt ihr das nicht? 마치 술에 취한 듯 기분이 좋아 보이던 클레어 기자가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Den Liegestuhl umstellen? Ja, okay. So, also. GHB가 든 음료수를 더 마신 클레어.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녀에게 이번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Meine Mutter heißt Ledenia, aber man kann sie auch Lady nennen. 그러자 손등에 어머니의 이름을 적습니다. Weißt du noch, was wir gerade hier machen? 갑자기 그녀가 잠에 빠졌습니다. 클레어 기자는 GHB를 마신 이후부터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Wahrscheinlich eingeschlafen. Also ich weiß nicht, ihr müsst mir sagen, habe ich geschlafen? Also unangenehm ist, dass ich jetzt auch nicht weiß, was so passiert ist in der Zeit, wo ich jetzt weg war. 우리는 GHB 실험을 했던 클레어 기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Hallo, ich bin Claire. 독일에서는 GHB를 녹아웃 약물이라 부릅니다. Die Droge macht definitiv geselliger. Man denkt ja eigentlich, K.O.-Tropfen, die setzen einen außer Kraft. Man könnte nicht mehr reden, man kann sich nicht mehr bewegen. Das ist aber nicht der Fall. Es ist tatsächlich das Gegenteil der Fall. Mein Körper hat gehandelt und das war aber nicht durch meinen Willen, durch meinen eigenen Willen geführt. GHB 실험 당시 클레어 기자가 가장 놀랐던 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지시대로 어머니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Man ist kooperationsbereit und das finde ich ist das gefährliche eben auch an dieser Droge. 우리는 기자에게 이민정 씨의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CCTV 멀티 걸어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호텔까지가 아예 통화로 없어졌어요. 클레어 기자는 민정 씨 역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Also aus meiner Erfahrung heraus kann ich sagen, dass dieses Verhalten der Frau ein drogenbedingtes Symptom sein kann. Unter dem Einfluss der Droge ist man sehr, sehr leicht manipulierbar. Und was Außenstehende einem sagen, oder wir gehen in mein Hotel, dann macht man das einfach. Das ist diese Droge. Das ist nicht der freie Wille, der das dann bezweckt. Ich glaube, dass der Verdächtige in dem Fall ganz klar da eben auch die Wirkung der Droge ausnutzt. GHB는 강간을 의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약물이다. 피해자의 기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약품, 목적을 띠고 있는 약물. 그 목적은 레이비라고요. 강간이라고요. 2010년 UN 국제마약감시기구는 강간약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GHB를 명시했습니다. 강남 클럽 일대에서 GHB는 이른바 작업용 약물로 유명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GHB를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병을 만약에 내가 하는 놈이, 그 갖고 있는 놈이면 먹인 다음에 너 나랑 술 먹고 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쉽게 해서 요만한데, 딱 요만해요. 딱 요만한데 똑 잘라가지고 그냥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랬다가 고개 돌리면 그냥 너무 끝나는데. 클럽에서 성범죄 약물을 사용한다는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건 바로 버닝썬 게이트였습니다. 태국 남자 라타쿨과 피해자가 만난 클럽 또한 바로 버닝썬입니다. 버닝썬 관계자인 이 씨는 라타쿨을 버닝썬의 VIP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가드들 진짜 수십 명 경을 받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 해도 가드가 많이 붙어봐야 한 두 명이거든요. 뭐 그때도 돈 좀 꽤 많이 쓴 것 같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일 적게 쓰면 한 9천만 원 써야 들어가니까. 승리가 옆에 붙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 태국인 옆에? 네, 약간 그 테이블 쪽에.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라타쿨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서 진행자와 함께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아, 오케이. 다티니나 더커 하이쿤 타이루가 더 카폼. ทีนี้เนี่ยผมเข้าใจในมุมของคุณตรงนี้นะฮะอีกมุมนึงถ้าเกิดจะมองว่าขอโทษนะฮะขอโทษนะถ้าจะมองว่าเป็นไปได้ไหมถ้าเกิดว่าคนเขาอาจจะบอกเอ๊ะคุณเองก็เป็นไฮโซมีชื่อเสียงมีเงินจบข่าวเลยเราบริสุทธิ์อยู่แล้วเราจะไปติดสินบนทำไมถ้ามีเงินเอาไปให้ผู้หญิงไม่ดีกว่าหรอเออให้จบไปคือเหตุการณ์นั้นเนี่ยเอาแค่เหตุการณ์นั้นก่อนนะคุณคิดว่าคุณถูกแบล็กเมลไหม경찰은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렸지만 라타쿨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라타쿨의 소재 파악은 정말 힘든 걸까? 제작진이 태국 현지 기사를 검색해본 결과 라타쿨 소식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올해 4월 고급 식당을 개업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운영한다는 한 와인바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Sorry, Captain. It's the station Doratat MBC in Korea. Now, are you in Latakun? Yes, sir. Today,몇 번의 통화가 오간 다음 와인바 측은 말을 바꿨습니다. 민정 씨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를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다린 시간이 벌써 3년이나 흘렀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점점 너무 많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행위인 걸 분명히 알 텐데 이거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길 가다가 누가 준 음료수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모르고 겪으면 정말 답도 없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GHB는 약 28,800g. 1년 전인 2020년에 비해서 61배나 급증했습니다. 클럽과 유흥업계 쪽에 GHB가 퍼져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당시에 경찰은 이 마약 사범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GHB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닝썬 사건을 되짚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버닝썬 클럽의 비밀을 처음 세상에 드러낸 당사자 김상교 씨. 한때 이곳은 돈과 향락의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때는 되게 그냥 화려하고 이렇게 사람 많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폐허 같고 그냥 황폐하고.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은 내로라하는 VIP가 찾던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던 클럽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 영업이사 장 씨에게 끌려 나오니가 바로 김상교 씨입니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그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뒷수갑까지 채웠습니다. 뭐 확실히 처벌 안 하지? 네, 처벌 안 합니다. 아니, 확실히 없어요. 야, 이거 다 찍어. 이리 왔습니다. 찍어, 다 찍어, 이거. 당시 김상교 씨는 지구대 안에서도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지구대 내부 영상입니다. 여러 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인 채 제압당하는 김상교 씨.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처음 폭행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은 진짜 마약에 취했었어요. 진짜 흰자가 보이면서 나한테 진짜 손을 휘둘렀다 먼저 막 여기서 아 이거 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자신을 폭행한 버닝썬 내 VIP 손님이 마약을 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SNS로 이제 DM으로 이제 거의 한 수만 통의 뭐 이렇게 메시지가 왔고 제보도 있었고 뭐 여자들한테 뭐 물뽕 타서 그 마약으로 클럽 영업을 해가지고 그런 접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폭행 영상을 한 세 개를 받았었어요.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의 증거 사진.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과 목격자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이후 성폭행까지 당했다. 버닝썬의 대표죠. 이문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로 확인했습니다.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억울하다는 입장 밝혔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경찰 수사 결과 버닝썬 대표가 영업 담당 MD와 함께 GHB를 투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버닝썬 내부의 약물 성범죄 실태를 고발한 이문현 기자. 그 역시 취재 중 접한 제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중국인 고객 4명에게 팁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HB 작업을 해서 숙박업소에서 연결까지 시켜준 그 대가라고 들었습니다. 그 여성들 3명 모두 다 20살이라고 했습니다. GHB로 인한 피해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들의 투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접대 대상은 대부분 VIP 고객이었습니다. 한 VIP 손님은 자신에게 접대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버닝썬 MD라고 증언했습니다. VIP 고객들한테는 이렇게 물뽕을 작업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자를 해주는 걸로 그 고객팀들한테 벌써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 사이에서는 무조건 여자들은 그냥 시체예요. 시체라고요. 기싸대기를 때려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술이 깨고 모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억 아예 안 난다고
그냥 자기가 술 먹고 잔 줄 알고 자고 일어난 줄 안다고. 버닝썬 MD 중 한 명이었던 최모 씨. 그 역시 VIP 손님을 관리했습니다. 뭐 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술 같은데 이제 그 손님들이 원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거기서 타서 먹이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고, 이제 룸에 가는 손님들은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자애들한테 약물을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여자애들이랑 잠자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빈번했겠죠. 2층 VIP룸은 약물 성범죄가 일어나는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뭐 누구누구를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애들 뭐 사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 픽업이라고 하죠. 이제 여자애들을 끌어올리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야, 이 여자애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타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 일반 대중들이 들으시면 충격받을 거예요. 이제 월에 진짜 2, 3천씩 우습게 벌어요. 진짜 우습게 벌고. 저도 월에 한 2천씩은 벌었습니다. 당시 성범죄를 목적으로 사용한 약물이 GHB라는 것입니다. MD들은 GHB 효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CCTV가 있는 장소를 애용했다고 했어요. GHB를 투약한 여성들은 자기 발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문을 엽니다. CCTV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 나중에 경찰 수사를 할 때 경찰들은 그것을 판단으로 남성들에게 불기소 의견을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런 특성들을 MD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은 차고 넘쳤지만 물증은 부족했습니다. GHB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검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해서 블랙아웃을 일으킬 수준 혹은 이제 그 쾌락으로 사용하는 수준,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양을 먹은 경우 입증하려면 12시간 안에는 치료가 채취돼야 된다. 다른 마약은 3일, 5일 이렇게까지 그 검출이 되는데 12시간 지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적발하기가 쉽지 않죠. 당시 경찰은 버닝썬 클럽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정작 클럽 안에서 벌어진 GHB 성범죄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승리와 정준영 등 일부 연예인의 일탈 행위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버닝썬에서 일어난 약물 성범죄 이슈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연예인 사건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 저희가 고발하고자 했던 건 그 시스템, 그 구조적인 병폐였었는데 그런 쪽으로 다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관심도 쏠리더라고요. 대한민국 범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특히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남지 않는 그런 약물을 이용한 대단히 추악하고 또 위험한 이런 성범죄가 알려지게 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그것이 버닝썬 사건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던져주고 있는 안타깝고 아픈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작업용으로 쓰였던 GHB는 그 뒤로 사라졌을까? 암암리에 딱 터져 있어요. 이미 판매하는 애들도 있고 클럽 장사하는 애들이 고액 파는 애들은 거의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여기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술술 먹어. 그것만 팔겠어요? 여자도 팔고 다 팔겠지. 그거 하는 애들이 거의 열에 아홉은 약을 한다고 봐야 되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룸사롱 뭐 아니면 가라오케 돌아다니면서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렇게 007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냥 지금도 팔아요. 그냥 근데 물뽕 있어. 10개 얼마 뭐 만물상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든지 다 구해준다는 만물상. 우리는 고객으로 위장한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전문 의약품부터 최음제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볼 줄 아니까 제가 볼게요. 나는 젊지만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다 나보다 물건이 좋다고요. 젊지만. 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병을 건넸습니다. 물건이 한 방울씩 트는 거예요. 음료수에다 술에다가 여자들 넣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먹고 나면 하고 싶은 마음만 생겼어요. 천룡이요. 천장된, 박구장된.
하는데 아무한테도 누구도 받아달라고 그랬지 받아주겠어요. 아저씨 이거 좋대요. 이거 써보니까. 상대의 동의 없이도 성관계할 수 있다는 불법 약물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놓고 GHB 이름을 걸고 판매가 이뤄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SNS였습니다. 한 대화방에서는 GHB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폭칭 물뽕의 원료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약사 A씨를 구속했습니다.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이름의 GBL, 바로 GHB의 원료 물질입니다. 이게 GBL이라고 하는 GHB의 전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물질이 있으면은 화학 지식이 계신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GHB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GBL을 먹인 다음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자의 빠른 신고로 검거된 그는 알고 보니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약사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퍼졌어요. 방익산 아레나 그 이후로. 네. 방익산 아레나 이후로 더 퍼졌다고 보세요? 저는 그 기점이라고 봐요. 훨씬 많이 퍼졌다고. 네. 그때는 이제 특권층들만 누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한국에서도 원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